연탄이 꼭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4만 가구가 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수요가 줄어 문을 닫는 연탄 공장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군의 한 가정집에 연탄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한 집에 필요한 연탄은 최소 1,500장. 이 중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탄 쿠폰은 700장 분량으로 온전히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연탄 가격은 장당 780원까지 올라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는 게 없어요. 우리 뭐 일해야 논 일자리 그거 해가지고 벌고 뭐 또 옛날에 그래도 저기 뭐 국민연금 조금 들어놨던 거 몇십만 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니까 맨날 아껴가면 살아야 돼요. 연탄 판매자도 해마다 거래처가 줄어 걱정입니다. 기름 가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가정이 늘면서 연탄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탄 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연탄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연탄 공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동하는 실정입니다. 단양군 유일의 연탄 공장은 생산 라인 3개 중 1개만 가동하는데 그마저도 수요가 있을 때만 만들고 있습니다. 석탄을 가져올 수 있는 탄광도 정부의 연탄 제조 지원금도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에서 되게 적고요, 가동률이. 또 하나는 강원도 2개 탄광이 있었는데 하나 탄광이 문 닫는 바람에 석탄 수급이 되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20곳. 연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연탄 산업의 축소로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